일단은 저희가 본선 예상하기 앞서서 예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어떤 덱들이 좀 중심이 됐었고 어떤 직업들이 어떤 덱들이 좀 예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지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또 가장 큰 덱이기 때문에 그런 메타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이 부분에선 조금 할 말이 없는 게첫 판에 3대0으로 지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메타하고 나발이고 그 상대편 직업 세 개밖에 못 봤어요. 상대편 직업이 뭐였어? 파마기사랑 돌량이랑 박밀전사요. 이기신 분은 8강에서 네. 떨어지셨고. 형 메타를 설명해주면 그 반대로가 메타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미드 드루이드랑 손님 전사랑 그다음에 하나 뭐 갖고 왔지? 아, 미드 성기사 그리고 흑마법사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리노 흑마법사 아니다 리노 흑마법사다. 근데 흑마법사가 밴을 당하고 이제 파마기사랑 돌량한테 그냥 져버리고요. 마지막에 박밀전사 대 드루이드가 붙었는데 거기서 그냥 져버리고요. 졌어요. 네. 3대 0이 어떻게 나오죠? 나도 3대 0 당했어. 돌량이랑 파마기사한테 져버리고 미드드루로 박밀전사를 만났는데 손패에 자군야포 자군야포 정신자극 정신자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졌고 저 이제 PC방을 갔죠. 갑보기가 지는 걸 봤고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난민분들 오셨네. 형님 지금 방송 키셨죠? 네, 지금 막 켰는데 네. 옷을 챙겨 입어야 되는데 분배 좀 해야 될것 같아. 홍차 방송 켰나? 오케이, 홍차도 오케이. 켰고. 홍차가 이번에 예선 참가 안 했는데, 직접 와서 또막 예선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해설자로서. 오늘 매니저로서 좀 도와준 사람도 몇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은 거는 다 성공했는데, 오히려 다른 거, 막 명치주술사 이런 거를 좀 과신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치, 명시술사는. 예, 그리고 확실히 좀 과신하는 사람들은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덱을 애매한데 막 이러면서 자꾸 연습할 때 고치고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잘된것 같고, 최후에 가는 사람들 위주는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루세트나 레니아워 이런 선수. 그런 선수들은 이제 뒤에서 봤는데, 진짜 마지막에 가서 떨어졌거든요. 진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 그지. 맞아, 맞아. 집중력도 중요하지. 저는 이제 2일차 때 레프리를 했었는데, 그 루세트님 있던 조에 루세트님이 조 4강까지 올라갔는데 4강전 경기를 할 때까지 2시간 이상 기다렸어요. 그 상대인 이카루스님 경기가 다른 조는 막다 4강까지 기다렸는데 16강이 안 끝난 거예요. 그치. 한 3. 이카루스님이 막한 경기 40분, 50분 막 하셔서. 신중하게 하셨네. 근데 결국 거기서 이카루스님을 이긴 상대가 본선 진출했는데 그게 이제 레니아워를 이긴 10몇 조지? 6강 줄 알았다. 10조 구구비 선수. 난 10하고서 뭐 새끼가 나올 줄 그래, 난 6강 줄 10조 알았어. 이러길래. 10조 그분이 이제 이카루스 루세트 에레니아와 다 잡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본선 진출한 16명이 뭐 어떻게 되죠?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 화면에 일단 띄어놨거든요. 인벤 그 홈페이지 화면 띄어놨는데 들어가 봐야겠네. 네한명한명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게 왜 16조 진출자가 안 나오지? 아, 나오는구나. 나오네. 1조 진출자. 역시는 역시. 이제 과부하 팀. 저를 이기고 올라가신 분인데, 이분이 뭐, 저를 이기었을 때, 아, 이분 무조건 진출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덱 구성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 도적, 그리고 미드 손님 전사, 그리고 미드레인지 성기사, 그리고 미드레인지 드루이드 이렇게 네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덱 구성이 상당히 괜찮고 좀 플레이가 깔끔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3대 0으로 제가 패배를 했는데, 이분이 결국 1조에서 진출하셨더라고요. 너도 3대 0이야? 저도 3대 0. 네, 알겠습니다. 성기사만 3번 져서. 그렇습니다.
시소가 올라와 있네. 언제 걸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야? 아, 7월이구나. 어, 시즌 4. 시즌 4야 지금? 그리고 2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도르 선수. 이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은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뭐 비네임드, 네네. 조금 약간 비하하는 단어로 뭐 듣보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듣보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막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몇 면을 보면 대부분 다른 대회나 랭크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알도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선비컵에서 우승한 적도 있고 랭크에서도 항상 상위 랭크에 포진해 있고 또 트위치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떨어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예선을 뚫고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올라간 것도 이 선수가 이제 태상 선수를 잡고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저는 전혀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선수는 랭크나 다른 대회에서 봤을 때 제가 정말 잘한다라고 트위치 리그 할 때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 저도 알도르 선수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잘한 선수라고 알고 있어요. 어, 굉장히 실수가 없어요. 어쨌든 뭐 지금까지 뭐 알려졌건 알려지지 않았건 뭐 본선을 예선을 뚫고 본선을 진출했다는 건 실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쵸. 또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걸로 또 증명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이디가 좋네. 아이디가 좋아. 떨어진 사람은 못하는 거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고. 아 근데 저는 되게 하스스톤 이거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이게 잘해야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렇죠. 떨어진 사람들이 못했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 떨어진 저... 사람들도 잘했는데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도 맞고요. 뭐, 그래요. 올라간 사람은 일단 잘했고 떨어진 사람도 아쉽고 운이 좀 부족했고 그렇습니다. 3조 볼까요? 3조 하나씩 다 볼 거예요? 이렇게 16명? 어 짧게만 뭐 한 얼마 한, 안 남았지만 그래 넘어갈 타이밍만 잘 잡으면 괜찮겠다. 3조 진출자는 이제 3조 4조 진출자를 같이 보죠. 3조 시간 약속을 지키자, 4조 떡댑. 이분들이 지금 다 2회 연속으로 뚫으셨거든요. 3조 4조 이분들이 조금 약간 임팩트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긴 한데 예선을 두 번 뚫었다는 게 한 번 뚫기도 힘든 예선을 그렇죠. 두 번 뚫었다는 거는 한 번 뚫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난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지금 샤이니 팀 전체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게 연속으로 지금 이제 시간 약속을 지키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예선 조마다 가장 탑시드가 있어요. 네. 가장 네임드를 이제 탑시드에다 배치를 한 게 좀 눈에 띄는데 네임드를 탑시드 준 거예요? 1조 따윤이, 2조 개미신, 3조 로좀, 4조 포커페이스. 그러니까 항상 그 조 탑시드, 그러니까 가장 그 조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다 네임드들이 가장 위에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거다. 진짜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거죠. 그걸 부커라 그러던데. 3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이 로좀, 17번이 손말. 4조 같은 경우에는 1번 포커페이스, 17번 페가소스. 네, 그 조를 다 뚫고 시간 약속을 기사님하고 떡댐님이 올라간 거예요. 잘하시겠죠? 시간 약속님하고 떡댐님이 좀 잘하지. 처음 봐서 잘하겠다. 근데 이게 해설 입장에서는 진짜 실력이 있는 선수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스타성이 있는 선수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우리는 솔직히 가장 솔직한 게 누가 올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월급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는 슈스케 마인드예요. 아 슈스케 마인드 스타를 만들자. 그렇죠. 누가 올라와도 상관없죠. 그러네. 누가 올라와도 스타를 만들면 되니까. 아무튼 2회 연속 진출을 하셨다 뭐 그 정도 언급을 하면 될 것 같고 5조 같은 경우에는 1번 공역준, 17번 코들기. 그래서 코들기님이 올라갔어요. 코들기님이 올라갔구나. 코들기 올라갔어요? 2조에 아 여기 있구나 5조. 코들기조의 탈락자 중에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공역준, 알페, 맷지. 알페 경기도 봤고 코들기도 봤어. 코들기는 근데 좀 빠마 갖고 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빠마 갖고 왔으면 올라가야지.
끝입니까? 네. 뭐 알페는 리노마 이상한 거 비아 빼갖고 왔네. 코들기는 저기 대통령배도 우승하고 최근에. 그렇죠. 어, 잘하는 친구였으니까 트위치에서도 있었고. NNA 유일한 진출자 아닌가? 코들기 선수. 어, 코들기 선수 NNA예요? NNA죠. 아, 저 그렇죠. 팀을 잘 몰라서. 저 골든 코인인 줄 알았는데. 아, 전에 골든 코인이었어. 아. 전에 잠깐. 운빨, 원래 운빨 팀에서 홍차랑 같이 운빨 좋은 날 팀이었다가 잠깐 골코 갔다가 골코 갔었나? 골코 갔다가 NNA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멤버들이 잘해요. 꼬들기, 로맨틱 겨울. 맞아 맞아. 잘해. 거의 보면은 운빨 팀이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홍차도 그렇고, 홍차도 그렇고, 코들기도 그렇고, 로맨틱 겨울님도 그렇고. 데스 형님 지금 뭐 하시나 보죠. 데스 형님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잘하는 선수다. 예.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육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타 선수, 혹시 판타라는 아이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판타. 그게 누가 말해줬는데 것 같은데? 무슨 유희왕 쪽에서 유명했다 그러던데. 아, 유희왕 쪽 네임드? 아니 좀 깜짝 놀란 게 6조가 이제 철면수심 형님 속한 조였는데 2조가 진짜 네임드가 가장 많은 조라고 그 뚜껑 열기도 전부터 되게 말이 많았어요. 6조가 진짜 헬이다. 보면은 뭐 핸섬가이, 하루솔, 김우기훈, 철면수심, YKC 용카츄, 전군, 오메가, 소서리스 아, 진짜 많은 진짜 네임드가 진짜 많은 조였는데 다른 조에 비해서 지금 환타 선수가 잡고 올라간 게 핸섬가이, 하루솔, 번설아, 용카츄 잡고 올라갔거든요, 본선을. 다 네임드만 잡고 올라갔단 말이야. 하루솔도 네임드야? 아, 네임드지. 그래? 아니, 그 대학 대회 우승 경험도 있고. 무슨 대회 우승했어, 하루솔이? 국제 대학생 대회. 국제 대학생? 거기서 우리나라 대표로 부기용님 올라갔고 하루솔님이 북미 대표로 나와서 우승했지. 외국론에 완전히 북미 대표로. 한 자리 수도 많이 찍고. 근데 이걸 다 잡고 올라갔어. 실력이지. 거의 뭐 내가 봤는데 막 어그로 노루였거든요. 판타님이 어그로 노루. 1턴에 후공이었어 그분이. 다른 하우스 지원자 노움 살부로 이렇게 네 마리를 냈어. 정작가 있어. 멋있다. 1턴 다음 턴에 다른 하우스가 있어서 3콩가 그랬을걸. 와 대회 그러면 그 다음에 리드피치가... 바로 야생의 포유 갈겨서 3턴에 하루솔 피 14만 되던데. 이거 우승 각인데? 우승해야겠는데? 그 정도 실력이면 우승해야지. 어그로노루를 들고 온 사람이 있네. 미드레인지가 아니라. 그분이 어그로노루였어. 모든 덱이 어그로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모든 덱이 어그로. 아마. 그 결승에서 용카츄님이랑 할 때 용카츄님이 2대0으로 앞서다가 승승패패패로 역습당. 아쉽다. 노루 졸음 못해서. 그러니까 노루 같은 거 이게 믿은 거 아니야. 그런 거 믿으면은 딱 지더라고. 드루이드가 사실은 또 카운터 맞기도 쉬운 직업 중 하나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제가 이제 심판을 했으니까 그 참가자들 직업이 다 보이거든요. 그 종이에 직업 다 써 있는데 진짜 드루이드 되게 많이 들고 왔어요. 드루이드 3기사. 진짜 많이 들고 왔어요. 이게 드루가 아무리 말이 많아도 이게 1승은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다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예언 하나 하자면 이제 마스터즈 코리아도 모든 선수가 무조건 노루 갖고 온 나에 한 표 던진다. 나도 하나 넣을만 그러니까 굳이 하나 넣어야 되면 노루를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확실히. 뭐 뭔가 무난해. 드루이드 성기사 흑마법사 이런 게 너무 무난하고 뭐 다른 그걸 카운터 칠 수도 있겠지만 내 4덱 1벤인데 성기사나 드루이드는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겠지. 또 사냥꾼은 진짜 없더라고요. 사냥꾼. 난 제가... 사냥꾼 돌령한테 줬는데. 아 진짜요? 진짜 돌령 요새 좀 많이 죽었던데. 돌령 죽었지. 아 제가 봤어요. 세 봤어요. 사냥꾼 몇 명 가져왔나. 맞아 맞아. 60한한한 80명 중에 사냥꾼 8명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돌령인 걸 알고 아 이거는 이기겠다 싶었는데 돌령도 못 이겼잖아. 눈속임에 당했어. 아 눈속임. 눈속임이라니. 내 본체가 로데브를 때려버렸어. 생각할까 웃기네. 뭘 때렸다고요? 로데브. 아 로데브를 때렸다고. 톱니망치로 보호막 걸려있는 로데브를 때렸어. 개같은
아무튼 환타 선수는 좀 약간 돌풍의 핵이 되지 않을까. 어제 어그로 덱을 들고 왔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중요하네요. 연선에서 어떤 선수가 붙을지 모르겠는데 7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영재. 8조 러브라이브. 아 러브라이브. 러브라이브. 러브라이브 이분이 저 관전을 되게 자주 오시는 분인데 사실은 뭐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갔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이디가 근데 이분 진출했을 때 홍차가 그때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 해설할 때 이분 아이디 어떻게 얘기하냐고. 러브라이브. 이게 유명한 거예요, 러브라이브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인데 네.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러브라이브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애니메이션 이름이야? 어. 나 무슨 게임 아니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애니야, 애니, 애니. 아.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네. 일본 거야? 예, 네, 일본 거죠. 아, 검색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덕후들이 좀 약간 좋아하는. 러브 라이브. 영어로 치면 나오지. 영어 아, 요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레이브키퍼님이 또 12조 본선 올라갔거든요. 저분이 항상 대회 나갈 때마다 막 그 포켓몬 EV 막 인형 이렇게 막 머리에 얹고 다니시는 분인데 진짜로? 진짜로 이번에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분과 그러니까 8조 러브라이브님이 16강 대진 나왔나?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아, 저 두 분이 1차전에서 느낌 느끼겠다. 러브라이브 대 그레이브키퍼. 재밌겠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였구만 러브라이브가. 예. 어떤 의미인데? 그냥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그냥 이거는 덕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야. 러브라이브. 일단 영재님 조 같은 경우에는 1번 룩삼, 17번 개그보이 조였고 또 러브라이브님 같은 경우에는 1번 서렌더, 17번 쿠마. 근데 다 떨어지고 영재님과 러브라이브님이 본선에 올라왔어요. 잘하시는구만. 아, 막 여자애들 많은 그거네. 미소녀. 네, 미소녀. 좋은 거네. 단체로 그냥. 근데 뭐 별로 야한 거야? 안 야한 거 같은데. 야한 거야? 근데 덕후들이 원래 야한 거는 안 봐요. 아, 안 야한데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그렇구만. 여기 이런데 막 이미지 보면은 가렸는데 슬금슬금 보이고 이런 게 많거든 보면. 약간 짧은 치마 입고 누워 있는데 팬티는 안 보이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검색해서 보는 걸로 하고. 이런 진행 좋다. 저희는 대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다음에 그럼 스틸로. 아, 여기까지가 이제 1일차 토요일이었고 다음 조가 이제 오후조. 오후조가 아니죠. 일요일조. 일요일조. 여기서 이제 제가 레플을 했었는데 이게 스틸로 스틸로님이 올라가단 말이에요 본선에. 아, 이분은 저번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몰려와서 뭐 무슨 쳐들어왔다면 스틸로 이즈갓을 방에 도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뭐 난리 났는데 스틸로? 갑자기 한꺼번에 시청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어떤 사람 하나가 아재는 공격하지 말라신다 이러면서 다 빠졌어. 순간 당황해서 이걸 아재는 공격하지 말라신다? 어 그러면서 빠졌어. 이게 뭐예요? 몰라. 뜻이야? 이해가 안 가는. 공격 대장이 있나 보더라고. 일단 뭐 조금 약간 진지하게 실로 선수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자면은 파가 있는데 그렇지. 이제 다니면서 이제 테러를 하고 댕기는데 그렇지. 아재들은 건들지 마라. 그렇지. 이런 식이에요. 일단은 대회 얘기를 좀 합시다. 네. 얘기를 조금 해서 홍차가 근데 너무 조용해서. 아 나는 원래 듣고 한 마디씩밖에 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틸로 이즈 갓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혹시 형님? 모르죠. 그냥 잘해서 인기 많아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경력이 진짜 오래됐어요. 아. 진짜 옛날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탑 클래스 유지하고 있는 선수인데 아. 예전에 이제 HCC 대회에서 나갔는데 전패를 한 거예요. 전패. 막 0승 7패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랭크에서는 막 맨날 1등 찍고 막 날라다니는데 1등을 밥 먹듯이 찍을 때 대회 나가기만 하면은 성적이 그거는 계속 봐왔지 우리가. 그냥 다 지니까 나가면 초반부터 그래서, 계속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좀 약간 조롱하는 식으로 이제 뭐 온라인 시작이 된 건데 네, 온라인에서만 잘한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좀 변형이 되면서 지금은 그냥 문화가 됐죠. 잘하잖아. 실력은 원래 되게 좋잖아. 실력은 나도 그렇다고는 들었는데 잘한다고. 실력은 초기부터 탑 클래스였어요. 지금도 탑 클래스고.
이번에 드디어 빛을 보는 거네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일단... 저도 좀 계속 봤어요. 제가 하면서 계속 스틸러 경기만 뒤에서 계속 봤어요. 어떤 데 갖고 왔어요 이 친구는? 성기사. 성기사. 성기사 뭐 드루이드 뭐 전사 이런 덱들. 근데 약간 아이디 바꾸고 서포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치? 예전에 대형 잡채가 훨씬 좋았어. 대형 잡채가 있어 보이는데 캐릭터 확실했는데 조금... 좀 멋져 보이려는 게 좀 엿보인다 뭐. 겉멋이 들었다. 대형 잡채는 진짜 좋았는데 보였어. 일단 흐을조에 비해서 자, 아니 잡채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대형 잡채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냥 되게 궁금해. 그때 처음에 그 아이디가 부모님 아이디인가 그래서 스틸러로 아... 인벤 한창 HCC 아이디. 약간 토요일조에 비해서 일요일이 조금 더 알려진 사람은 많은 것 같다. 좀. 맞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일요일조가. 뭐 워낙 잘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알려지고 덜 알려지고 차이지 실력은 뭐 경험의 차이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그냥 다 올라가는 경험의 차이를 진짜 무시 못하는 게 앵간히 손 떨어요 진짜 사람들. 긴장되지. 네. 다리 떨고 손 떨고 장난 아니. 근데 스틸러님도 뒤에서 보니까 손 엄청 떨던데. 아 긴장돼. 클릭 클릭을 엄청 많이 하던데. 막. 원래 떠는 거 아니야 원래? 어 온게임넷에 대진표 나왔단다. 아 그래요? 온게임넷 대진표 봐야겠네요 그러면. 대진표 공개가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어디에 나와요? 공지사항? 어 아닌데. 로맨틱 겨울이 지금 네 방에 글 올렸는데. 네. 지금 저 긴말이 왔어요. 스틸러 협회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발언 주의해 주십시오. 스틸러 협회 거의 뭐 아 나왔네 16강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정작 스틸러라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야? 성격이 몇 번 몇 번 봤는데 얘기는 안 나눠봤는데 나도 나도 얼굴은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를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말수가 친한 사람들하고 아니면은 말수가 별로 별로 안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활발한 스타일. 성격은 아니야? 네 그래갖고 아. 사회성은 별로 없고 근데 자기들끼리는 이제 되게 좋고 아. 그런 스타일인데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한 그 생각 듣기로는 이제 막 하도 막 욕하는 것도 많고 이래갖고 좀 문제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같진 않더라고. 사람은 괜찮아 보인다. 의외로 낯가림이 좀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 아 저거 나와 있네요.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조를 보면서 할까요? 이 조를 보면서 그게 낫죠.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은 하면은 온게임넷 이걸... 거기 나와 있습니까? 네 온게임넷 여기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붙에서 나 이 채팅창 너무 재밌어. 복붙해갖고 스카이프에 딱 써놔. 이거 이미지 아 링크를 알겠습니다. 링크를 여기다가. 아, 근데 나는 이런 거 보면 그 스틸로 대형 잡채인지 어쨌든 그 친구가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라도 물론 뭐 반 장난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막 계속 다니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뭘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렇지. 외국에서도 이제 다 알던데 스틸로이즈가. 아 진짜로? 진짜로. 아니 알 수밖에 없는 게 트위치 다른 방 가갖고 막 스틸로이즈 갓 엔탈로 스틸로 막 이즈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렇구나. 지랄이라뇨. 아 지랄이 아니라. 아 인성도 족보기 나왔어? 그런 성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해외 스트리머 방에서 돌아다니시는데 알 수밖에 없지. 아 웃긴다. 식소도 자기 방송에서 스틸로이즈 갓 막 이런 이러다 했는데. 헬퍼? 헬퍼가 누구지? 헬퍼? 헬퍼랑 영재님. 헬퍼 영재 나인비 슬기 러브라이브 빼고 다 한다. 일단 나인비님 같은 경우에 이제 레니아와 아까 자꾸 올라간 구구비님이고. 헬퍼님은 이제 팀 오버로드 역시는 역시님이고 아 헬퍼님이 역시는 역시님 역시는 역시님 그리고 영재님은 나도 처음 봤고 인벤에도 올라왔네? 난 모르겠.. 아 있구나 16강 이것도 토너먼트잖아? 그쵸 토너먼트 1경기가 판블라드 대 구구비 나인비
펌블라드는 들어본 것 같다. 펌블라드는 들어본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준우승자. 어디 준우승이요? 아, 시즌 1. 마스터즈. 아, 마스터즈 시즌 1. 모를 수도 있지. 안 봤으면. 아, 영재님도 오버로드라고 하네. 팀 오버로드. 그러면 팀 오버로드에서 이번 두 명 올라갔네. 잘한다 오버로드. 근데 오버로드가 진짜 되게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하는 팀이 오버로드가. 연습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있는 대부분의 팀들은 열심히 하는 팀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뭐 약간 안 열심히 한 팀들도 있겠지만 샤이니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하면 막 다른 팀에 비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한 느낌은 아니잖아. 나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한 친구들, 잘 안 알려진 팀들이나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 이게 이제 성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맞아 맞아. 팜블라드 대 나인비. 서기 영어로 바꾸셨네. 구급. 이게 다 마스터즈는 영어 아이디 다 바꿔서 나야 되더라고요. 자, 팜블라드 대 나인비. 그 다음에 서구이. 서구이 이분이 이번에 슬쇼님 잡고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슬쇼님 잡고 올라가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 대회 저 대회에서 되게 많이 보였었어요. 아, 진짜 난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아. 저는 항상 뭐 무슨 대회 있을 때마다 이분 예선에 항상 있었어. 근데 좀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라지더라고. 근데 이번에 본선까지 뚫은 거는 이렇게 큰 대회에서 본선 뚫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알도르님. 그다음에 다음 경기가 아이러니 대 헬퍼. 헬퍼님은 원래 아이디가 헬퍼인가? 역시는 역시님. 아, 역시는 역시님. 아, 그 헬퍼 많아 그거구나. 그리고 러브라이브 대 고스트. 그다음에 로맨틱 겨울이랑 영재님. 그다음에 타임님이랑 그레이브 키퍼. 그다음에 스틸로랑 판타. 덕뎁이랑 코돌기. 근데 그 시즌 1이나 뭐 다른 대회에 비해서 이번에 시드도 없었는데 생각보다 소위 말하는 알려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확실히. 역시. 재밌겠다. 이번에 우승자 한 명씩만 뽑아볼까? 예상? 뭐 의미는 없겠지만 그냥 딱 봤을 때 느낌이든 뭐 자기의 감이든. 저 스틸로. 스틸로. 아, 정치 시작됐네. 나보기 너무 또. 정치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스틸로 우승할 것 같아.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 이런 거. 진심으로 스틸로 우승할 것 같고. 스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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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어려운데. 나는 로맨틱 겨울. 잘하시죠. 그러니까 실력이야.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잘하는데 그냥 느낌?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은 뭐예요? 느낌적이지 않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 딱 이 느낌이 있어. 로맨틱 겨울이 우승을 하거나 16강에 떨어질 것 같아. 홍차는 해설자니까 예상을 해도 되나? 아무래도 팜블라드가 많이 올라가 있지. 이번에 컨 사제로 예선 뚫으셨더라고. 진짜 사제로? 어그로덱 많은 거 예상하고 준비를 해오셨네. 팜블라드도 잘하지.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약간 신예 쪽에서는 판타님? 근데 판타님 첫 상대가 스틸로인데. 그러네. 뭐 둘 중 잘한 사람이 이기겠지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겨갖고 올라가면은 그치. 더 이상 상대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우승이지. 16강이 사실상 결승전이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되나? 나도 판타 하려고 그랬었는데. 난 모르니까 성명학적으로 풀어봤을 때 왠지 올해는 판타가 아닐까. 성명학은 한글로 해야지. 성명학 푼 사람이 있어. 아이 뭐든 똑같아요. 개판이야. 그냥 느낌 같은 느낌. 홍차는? 또 뭐야? 홍차는 팜블라드. 한 명을 더 뽑자면 저는 고스트님하고 로겐님. 고스트 한 명 뽑는데 두 명을 뽑아. 아 그러네. 두 명을 뽑았네. 아 둘은 요새 워낙 고스트는 특히나 기세도 상당히 좋고 각종 대회에서 진짜 잘해요. 뒤에서 진짜 잘해. 하는 걸 봤는데 실수가 없고
진짜 항상 모든 상황을 거의 배제를 하지 않고 되게 안정적으로 잘한다. 홍차가 아까 얘기한 경험을 무시 못한다는 거에 가장 부합되는 친구들이 고스트랑 로맨틱 겨울이잖아 사실상 여기선. 맞아. 환불도 있고. 근데 난 개인적으로 로교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 개인적인 거고요. 맨날 지는 것만 봐서. 사강리건데. 근데 나 하스 접고 나서 로교가 좀 잘한 대회가 있나? 마스터 시즌1 4강. 시즌1에 4강까지 갔었어? 시즌1 4강. 그 다음에 이제 쿠 올킬러스 이제 들어간 거고. 아... 만들어진 거고 팀이. 그렇구나. 그럼 뭐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되겠다.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물러나라. 그 정도면 이제 됐지. 좋지. 결론은 안 해도 되겠네. 기승전 잘가. 잘가요. 근데 참 좀 그런 게 보면서 샤이니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남의 집 잔치에 하는 느낌이라. 난 진짜 한 명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해설을 샤이니가 하니까 아쉽네요. 해설에 한 명 있지. 철수 형 간담회 왜 에어트랙스 형 초대 안 해요? 초대 안 하는 게 아니라 카톡방에 남겼는데 말이 없어. 아까 아무도 안 들어서 저 혼자서 막 떠들고 있었어요. 미리 보내야지. 네 자고 일어나서 보냈지. 뭔 소리야? 몇 시간 전에 보냈는데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런 거야? 양심 있으세요 지금? 7시에 내가 핸드폰 꽂아놨는데 그때 못 봤는데? 8시에 보냈네. 거봐. 야 8시 2시간 전에 보내놓고서 뭐 내가 팀장을 때려치던가 해야지. 아무튼 해설이 둘이야 샤이니? 태민 형이랑. 아 그렇구나. 둘이네 진짜. 그렇지. 아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야 잘 나가네 샤이니. 선수는 아무도 없어. 해설만. 에이 뭐 이전 됐어. 뭐 선수로 뭐 할 필요 있어. 그래 어린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는 걸로 하자. 준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뭐 준 건 아니고 뭐 원래 우리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걸로 하자. 빅클럽이네. 빅클럽이야. 해설만 있으면 되지 뭐. 그리고 나중에 감독해. 그럼 되겠다. 선수하지 말고 감독하자. 근데 홍차는 감독하면 잘할 것 같아. 홍차 잘할 것 같아. 분석이나 이런 게. 저는 아래 감독 같은 감독이 잘할 것 같은데. 아래 사람한테 잘해요 전. 그러냐? 그래? 저 윗 사람한테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나 아래 사람은 거의 가혹한 하상왕급이. 잘 갈군다는 얘기구나. 아 지금 다음판에서 히어스 방송하고 계시다고. 누가? 김정민 형님. 아 진짜? 지금 근데 스카이프에는 지금 우리밖에 없어. 그래, 오늘은 그래. 오늘은 간담회 참석률이 저조하네. 사실 이 간담회도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면 뭐 카톡방이나 아니면 지금 10시, 매주 수요일 10시 하는 게 우리가 며칠째 하고 있잖아. 그쵸.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카톡방에 안 남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된 말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본인이 뭐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끝인가요? 마스터즈 본선 예상. 뭐 사실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상을 하기에는 선수들의 정보 자체도 어떤 선수가 뭘 잘한다 이런 것도 딱히 없고. 맞아. 그다음에 예상을 해봐야 그 대기나 뭐 어떤 직업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든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름만 봐서는. 래피 형 오신다는데?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아 래피 형 온대? 들어왔다고 업데이트 중이라. 전 완전 오랜만이다 래피 형. 그럼 마스터즈 예선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제는 주제 고갈. 주제 고갈. 사실 마스터즈 얘기만 해도 한 2시간 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근데 아까 한 명씩 자꾸 얘기했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그냥 한 번 저거 대진표 보고 한 방에 쩍 해버려갖고 금방 끝났어. 맞네. 근데 진짜 하면서 느끼는 게 이 게임은 운이 없으면 절대 못 올라가는 게임인 것 같아. 예선 뚫는 게. 실력을 깔고 들어가고 그 위에 운까지 덧붙여줘야. 그냥 다 잘하잖아.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그니까. 여보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야. 안녕. 아, 스카이프에서 여보세요를 하시는구나. 아니 이거 왜 폰으로 오냐?
어? 폰이세요? 폰에도 로그인 어, 돼 있으면 이거, 폰으로 와요. 근데 업데이트 중이야. 아 업데이트 다 하고 아, 다시 오세요. 그냥 전화기로 하지. 아 그래도 돼요? 그래요? 그래도 되죠. 전화기 뜨거워질 텐데. 형 진짜 오랜만에 반가워요 형. 아 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형님 왜 그러세요? 제가 불편해요. 존댓말 하지 마세요. 아 샤이니 오랜만에...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습니다. 샤이니는 싹싹 떨어졌습니다. 아 맞나? 래퍼 형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어? 저희 팀에서 우주의 무대를 경험해 본 사람이 래퍼 형님밖에 없어요. 어 그러나요? 예. 래퍼 형이 나왔었나? 예전에 한중마 때. 아, 한중마 시즌1 우승이잖아. 예, 그 발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잊고 있었던 기억인데. 중국 선수에게 3대 0으로. 내처럼 질 것 같으면 안 나가는 게 나아. 경험을 했거든. 3대 떡은 4밖에 없었다. 맞네. 아싸리 하는 게 낫다. 까먹고 있어. 승률 보장이네. 승률 보장. 나 그때 제가 직관 응원 갔었는데 그때 어, 카드 갑보기 처음 만났다 이거. 네, 그때 카드팩 안 줘서 어. 관중도 한 2, 30명밖에 없었고 그때 로맨틱 겨울님이랑 래퍼 형님이랑 둘 다 중국 선수한테 져가지고 어, 둘 다 광탈하고 막 광탈. 이제 시무룩하게 막 왔었던 기억 나는데. 장난 아니었지. 패배는 언제나 쓰라린 거니까. 그 누구 그때 김태형 씨가 사 그 뭐고 MC 볼 때다 이거. 아 맞아요. 권이슬 아나운서랑 아나운서인가 그분이랑. 지면 안 된다 하면서. 너무 많이 지갖고 너희들까지 지면은 뭐 다음부터 못 한다 카대. 그래서 그렇게 보지. 뭐. 그래서 한 적은 없어요. 없어졌구만. 기사에 막 한국 1위 김정호마저 무너졌다 막 이렇게 기사 나오고. 한국 1위 김정호마저 무너졌다. 끝나고 나서 현수랑 이랑 소주 묻다 아이가 포장마차에서. 맞아 맞아 기억납니다. 아, 기도 오지 않았나 그때? 저만 있었죠? 저 거기요? 아니 비까지 오지 않았나 그날? 비도 왔었고 역시적 야 왠지 래퍼 형 와서 사투리로 구수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응답하라 1980 같다. 아네 지금 표준어 쓰고 있는데? 그냥 표준어가 표준 부산어 쓰고 계십니다. 표준어 쓰고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 사투리 구수하다고 얘기 막 올라오고 있는데 표준어라뇨. 네이티브 서울 사람인데? 전 일부러 사투리 막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일부러 한 거고 서울말 완전히 잘 완전 잘 쓴다. 뭐 쓸 수 있지. 표준. 아니 뭐 형 입장에서는 저게 표준일 수도 있지. 좁은 땅덩어리에 표준을. 형 근데 형 문장이 아니고 단어만 들어도 사투리예요 형. 억양에서 바꾸바로. 아 완전 웃긴다 진짜. 아 그. 아까 뭐 네. 마스터즈 얘기했다며 네. 우승 네. 나왔는데 누가 우승할지 예상? 누가 올라갔는지 누가 우승할지 샤이니는 왜 떨어졌는지 아, 못해서 떨어졌죠 뭐 못해서 떨어졌지. 아 근데 니들 그 몇 강씩 올라갔노? 저 16강 누구? 갑보기? 네 이야 16강이래 맞아 있어 보이잖아 한 번 이겼어 철면수지 형님 32강. 야, 내 얘기 왜 이 새끼야? 어? 내가 알아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도원이 형이 16강. 내가 어른이 알아서 얘기하려고. 6강 시작이었는데. 32강이요. 32강 시작. 아, 근데 16강 뭐 결승 가서 떨어질 바에 그냥 초반에 떨어지고 빨리 심하게 하는 그렇지, 거 그렇지. 맞아, 맞아. 내가 그랬거든. 사랑입니다. 아직 떨어졌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럼. 내가 그래서 그냥 1차전에 3대 0으로 깔끔하게 지고 아, 져준 기가. 아니 뭐 져준 건 아니죠. 상대가 잘했는데 졌죠. 그때부터 3대 0으로 치는데. 져줘도 3대 0으로 져주겠어요. 져주는 건 그래도 한두 판을 익히고 져줬겠지. 나도 3대 0으로 신 기억이 있어서 져주려고 안 해도 안 될 날은 안 된다. 그렇죠. 에어트랙스 형이 제일 아까운 게 8강까지 가졌어. 아니, 8강. 잘했어. 걔 결승 가서 떨어졌으면 더 아까웠는데. 잘했어. 8강에서 4반계
괜찮은. 그래, 괜히 밤늦게 그냥 쓸쓸하게 혼자 올 뻔했는데. 뭐 그 위로는 없죠? 없어요. 애니타임이는 진짜 현명하게 아예 안 갔어요. 아, 아 그게 좋다. 아 그때 메시지 봤다. 아예 출발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렇지. 출발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잠깐 정체가 되는 바람에 야, 신촌까지 왔다 돌아간 것 같아. 나도 10...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게시판 보니까 2분 늦었는데 안 드리본 해줘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아. 돌아간 사람이 딱 가던데. 이제. 아. 근데 뭐 대회 룰은 엄격하게 하는 건 맞는데 해야지. 안타깝긴 그래. 하죠. 근데 이번에 운영하면서 좀 느낀 게 진짜 좀 허술하더라고 너무. 왜? 너무 허술해요. 이게 자리 배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끼리 막 붙여놔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그래? 그 예선 진행은 어느 쪽에서 한 거야? 그냥 OGN. OGN에서 한 거야? 알바 써서. 그러니까 문제가 예선하면서 느낀 제일 큰 문제가 그냥 그 32강에서 붙을 사람 아니면은 16강에서 둘이 붙을 수도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놓은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경기 끝나고 아, 맞아. 바로 옆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16강에서 붙을 수도 있는데 옆에서 맞아. 그냥 이러고 그냥 다 계속 보고 있어. 그 사람 덱을. 맞아. 나 첫 경기 할 때 내 바로 옆에 펜선가 있었어. 그리고 저가 심판이었잖아. 걔 덱 보면서 아 저런 거 쓰는구나 아, 했는데 뭐 볼 필요 없더라고. 형은 봤어도 했잖아요. 네. 봤어도 어차피 뭐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불평이랑 고쳐야 되는 점이에요. 그 자리 편성할 때 절대 이제 가까이 안 붙게 편성할 수 있는데 다 나눠뜨리면 그쵸. 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다 앉혀놓고 자리 체크한 다음에 그 32강에서 붙는 사람이 바로 옆자리만 아니면 그냥 다 진행을 해버린다니까. 나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딱 눈앞에 그것만 안 겹치면 하더라고. 근데 이거 예선 넘어가서 바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졌네 갑복이랑. 어? 아 맞네. 내가 그래서 졌네. 네. 칠순이나 첫 경기라서 그런 건 없고 묻어갈라 그랬지. 갑복이랑 첫 경기는 그쵸. 빠져나갔어. 갑복이는 염탐을 당해가지고 쳤네. 아니 옆에 사람 신경 쓰느라고 자꾸 카드를 안 보여주고 하려다 보니까 플레이가 꼬인 것 같아요. 안 보여주기. 오지엔 때문이다. 갑복이 떨어진 거. 아 그리고 제가 맡은 조에 어떤 분이 계속 보는 거야. 아 봤구나. 응 계속 막 그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힐끗힐끗 보는 거야. 그래갖고 아예 자리를 옮겼어요. 그랬네. 자리를 옮겼는데 막 할 때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또 이렇게 힐끗 보고 있어. 그래갖고 제가 힘이 없으니까 저보다 그 레프리 좀 높은 레프리한테 그냥 위층 올려보내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대. 안 된대. 응. 아 니한테 말 붙여보고 싶었는데 그랬던 거 아이가? 그럸 수 있어. 어 갑복이님이다. 한번 말 한번 사인 한번 받아볼랬는데. 그렇지. 아니 자기 상대의 화면을 본다니까 자꾸 힐끗힐끗. 진짜 갑복이 맞나 이렇게 막. 상대를 봤다고? 그러니까 상대 컴퓨터를. 오 진짜? 아, 나를 본 게 아니라 상대 컴퓨터를. 오 그건 나빴네. 그 상대 팬 아니야? 근데 그게 심증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럼. PC방 예선이니까 한계는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다. 돈이 제법 걸린 방송 대회인데 예선을 무슨 동네 PC방 대 예선보다 못하노. 사람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말들 조만들어. 말 그것도 그래. 게임하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말을 들어야 말이지 무슨.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지. 근데 그거는 OGN...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지금 OGN 직원은 뭐하노?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오신 직원 저랑 상관이 없어요. 하드가 봐야 돼. 괜찮은 예선이니까. 아니 말이었길래 뭐 하나 싶어서. 얘기 듣고 있었죠 저희. 맞나. 됐네. 일단 됐고. 레페 형님 서울 언제 와요? 서울. 이제 우리 그 얘기 나합시다. 짜란에 언제 한번 올라갈래? 지금 중순 넘어가 보고 연말이라서. 연말이고 정신없. 막년 해야지 올라와서 형. 왕년회는 어렵지. 지금 신년회로 돌려야 되고. 신년회로. 신년회. 다들 바쁘지. 말에 자리도 많고. 1월 달에 꼭 한번 갈게. 올라왔어. 1월 달에 시간 맞춰갖고. 설 전에. 이제 또 형님 팀 대회 같은 거 하면 참가 한번 하셔야죠. 해야지. 이번 주에 뭐 한다며. 이번 주에 우리 또 주말에 미갈. 미갈 팀 배틀. 밤 나가야지. 몇 명 나가는 거예요? 3명? 3명. 3명. 내일 철면수신컵도 해야 되고. 아 내일 철면수신컵 합니다. 오. 홍차랑 아 그거
계속 하지? 네, 매주 목요일마다 합니다. 갑보기도 계속 하고. 저는 갑보기컵은 언제 없을지 모릅니다. 계속 해야지. 아니 진짜 이게 아 근데 아니, 솔직히 반응 좋지 않아 근데? 아 근데 솔직히 좀 힘들어. 이게 진짜 언제 한번 말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힘들어. 아니 그게 힘들면 어떻게 방송으로 먹고 살려고 그래 내가. 아니 이게 내 개인 방송에 이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진짜 쏟아만 붓고 있는 거야. 아니 걔네가 그래갖고 트레저한테서 저거 올릴 거 아니야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준다며. 내가 올리지. 트레저한테서 해주는 거 그거 세트 빌려주는 거고? 촬영해주고. 촬영해주고. 올리면은 유튜브 수익은? 유튜브 수익은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나면은 그거는 뭐 내가 받는 거지. 다 네 거야? 그거 내 거지. 그럼 트레저한테는 너한테 왜 그걸 왜 줘? 왜 해줘? 그거는 자기들 영상을 또 자기 쪽 그쪽에다 올리지. 아 지들이 편집한 건 지들이 올리고. 니는 니가 편집해서 올려야 되고. 편집도 안 해 그냥. 아니 갑보기 스트리밍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올린다는 소리 아니야 갑보기는. 당연히 지 건데 지가 올려야지. 근데 이거 할 때마다 하루에 10번씩 클릭 안 하나? 해주라. 뭐 카톡에 좀 올려 그러면 클릭해줄게. 그거 뭐 클릭이 뭐 얼마나 지장이 있겠습니까? 10번씩 해라 10번씩. 자동으로 IP 바꿔가면서 조회수 올려주는 프로그램 하나 짜죠? 아니,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 아이가. 옛날에 2000년도 한 중반쯤에 싸이월드 있다 아이가. 네. 서로 막 올려주고 그랬다 아이가. 안 그렇죠. 그랬나? 네, 그랬죠, 그랬죠. 아 서로 올려주지. 그거 싸이월드 뭐냐 이벤트 해놓으면은 방문자마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죠. 아니 그런 거 뭐 프로그램도 있었다 아이가. 저 옛날에 군대에서 그래갖고 진짜 멘붕한 적 있어요. 응? 그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차였거든요. 그 여자친구가 양다리 해갖고 10년 전에 그래갖고 10년 전에 뭐? 10년 전에 차였는데 그때 싸이월드가 한창 그때였어요. 10년 전에 그지 그래갖고 군대에서 싸지방 가갖고 싸이월드 들어갔는데 그 댓글 그거 걸린 거야. 그래갖고 댓글에 막 방문했어요 막 이런 게 막 댓글 자동으로 달린 거야. 나 로그인하고 싸이월드 들어갔다가 이벤트. 이벤트를 걸어놨어. 이벤트 걸어놓으면, 걸리면은. 놀래가지고 댓글을 바로 지웠는데. 걸리지. 걸리면 알지. 이벤트 걸려도 메인에 뜨는 거야, 메인에. 메인에 누가 댓글 남겼다 이렇게 뜬 거야. 그래갖고 바로 친구 삭제당하고. 아, 삭제했어, 그 여자가? 삭제당했더라고. 아니, 뭐, 무슨 여자? 헤어진 맞다. 여자지. 헤어진 여자지. 그럼 이벤트 뭐하러 그러나? 진짜. 찝쩍된 것도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가 보다. 그냥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잖아 그냥.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왜 지웠어 그냥 냅두지. 아니 갑보기니 신삭 당한 다음에도 한번 안 들어갔나 솔직히. 신삭 당한 다음에 들어갔지, 어쩌다가 이제 어쩌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갔어 최근에. 아 웃긴다. 최근에 이거 웃긴다. 다시 보기 지워야겠다 이거는. 내가 올릴게. 아니 저는 지우겠습니다. 아니 괜히 말했다. 아니 10년 전에 방송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뭐 다 지워. 지금 지금 뭐 지워져? 그 여자 애 낳고 잘 살고 있겠네. 뭐 관심 없고요. 네. 10년 전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 다 있지 않나?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블리스 하나 때 전 여자친구 페이스북 싸이월드 들어가는 거 누구나 있지. 아니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막 내가 막 스토커가 된 거 같은 거야 그게. 지금은 더 편하게 볼 수 있잖아. 그럼. 지금 그 뭐야 카카오톡 뭐 프로필 사진 뭐 뭐야 카카오 스토리?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들 다 결혼해갖고 막 진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맞아. 있는데 그래. 다 애들 사진밖에 없어? 그래 술 먹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뭐 싸이월드 한번 들어간 게 뭐 이상해서. 차라리 술 먹고 전화하면 좀 떳떳할 것 같아. 뭘 떳떳해 자고 올라가면 뭘 떳떳해. 차라리 아니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술 먹고 전화한 거랑 싸이월드를 몰래 들어가 봤다 걸린 거랑 보자면 차라리 술 먹고 전화하는 게 좀 더 떳떳한 것 같아. 둘 다 구질구질. 그러니까 둘 다 구질구질한데 조금 더 덜 구질구질하다 이거지 전화하는 게. 술 먹고 전화하는 게 더 구질구질하거든. 더블 구질해. 혹시나 결혼이라도 해서 옆에 남편 누워 자고 있는데 전화 왔다고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당차요. 아 나는 그런 경우는 있었어. 난 아직 포기 안 했다. 나는 그런 경우 있어. 새벽 한 2시 반인가 넘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알던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받았어. 근데 받자마자 지가 뚝 끊어버려. 그래서 전화했더니 수신 차단이 돼 있어. 그럼 뭐하러 전화해? 모르겠어.
봤나 안 봤나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봤나 안 봤나 뭔지 모르겠어. 봤나 안 봤나 궁금해서 봤나 안 봤나 그래놓고 지가 왜 차단을 해. 그래놓고 자기는 아 얘는 아직 나를 못 잊고 있구나라는 이 뭔 또라이 같은 소리고 지가 전화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화를 딱 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되게 당황했던 적 있지. 올리버도 좀 웃긴데 웃겨? 나 진짜 아이씨 롤리버드 사단 검증 필요한데. 북한. 근데 술 먹고 전화한 적 한 번씩 있잖아. 아, 한 번만 있겠어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술 먹고 전화한 적이 없어요. 어? 술을 안 먹으니까 제가 술 먹고 전화한 적은 없는데 맨정신에 한 적은 있죠. 맨정신에. 아 맨정신에는 뭐 괜찮다. 그럼. 술을 취하게 먹은 게 제가 21살 이후로 없어갖고 술 먹고 뭐 전화 한 번씩 하고 그러는 거지 뭐. 뭐 물론 뭐 그 사람한테는 불편하겠지만 지금 요새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 몇 번씩 그런 거는 그냥 앞으로도 또 뭐 술 먹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또 부끄러워하고 또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안 그러면 되지. 걔 번호 지우고. 이게 술 안 먹고 전화하는 건 괜찮은데 술 먹고 전화했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전화 한 반쯤 기억나고 반쯤 안 날 때 있다 이거. 뭔 얘기 했는지 모르겠고 전화한 건 기억나고 통화 시간 난 10분 20분 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있고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고 그럼 진짜 불안해. 그래서 다음날 불안해서 연락하면 안 받아. 연락했는데 갑자기 다시 여자친구 되어 있어. 일단 저희 뭐 간담회는 끝난 건가요? 간담회는? 몰라. 한 시간 됐어 이제. 간담회 끝난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 사수했던 방송이 아, 주제 있어 주제? 주제? 그 주제 뭐야 오늘? 그래 몰라? 주제 이번 주제 있었을 거 아닌가? 주제 마스터즈 예선 분석 및 본선 예상을 했는데 끝났어. 나 이거밖에 생각 안 했는데. 끝? 아, 지난주에 두어 개 더 얘기했는데. 그리고 몇 개 더 있었을 거 아니야. 갑복이 그때 뭐 적어 놓는다고 하지 않았었어? 갑복이 일처리가 뭐 그렇지 뭐. 아니 사실 이 주제만 갖고도 오늘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떨어졌어. 올라간 사람들 잘한다. 한 명이라도 올라갔어야지. 올라간 사람들 잘한 결론이 이거야. 올라간 사람들 잘하니까 올라갔다. 그리고 다 잘하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누가 올라갈지 예상 어렵다. 끝.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저 뭐야 막년에든 신년에든 날이나 잡자 지금. 아 그럴까요? 잡아놓고 여기 정해진 대로 카톡방에서 애들한테 의사 물어보고 한 두어 개 정해서 네. 그 중에 하나 모이면 되겠다. 모험 4주차 덱 분석이 있었대. 모험 4주차 덱 분석이 있었대. 4주차 덱 분석 뭐 라팜, LS 사시커 아 4주차 아직 안 써봤어요 저는. 사실 4주차는 그렇게 생각보다 임팩트가 세지는 않은 것 같아. 라팜이 예상보다 좀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진 않는 것 같고 방송 보니까 그냥 다들 그냥 재미로 저 스타시커 넣어놓고 그냥 놀던데. 아 근데 스타시커는 모르겠는데 라팜 같은 경우에는 넣어서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던데. 괜찮아요? 충분히 쓸만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한 번을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역전시키는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어. 그런 그게 굿코스트잖아. 굿코스트 그러니까 확정으로 카드를 한 장 고를 수 있잖아. 그쵸. 그렇죠. 카드 한 장이 이세라나 이런 뭐 누구야 네파리안 랜덤으로 만약에 이세라가 이세라를 냈는데 라팜처럼 에세라를 확정적으로 집니다 이러면 게임이 완전 끝나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큼은 아니라도 라팜 미라 같은 거는 아 너무 좋아 찍어지더라고 진짜.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3대 이상 강획기 없는 직업은 그냥 끝나 게임이. 그렇죠. 미드레인지 이상씩 붙었을 때 후반에 이제 쪽으로 돼가고 막 치고받고 하다가 빨리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비슷하게 가다가 난 딱 라팜이 후반에 그래서 형님 말씀대로 되게 좋은데 라팜이 딱 이세라급? 조금 덜한 이세라급? 원래는 이세라보다 좀 좋은 줄 알았는데 필드 유지력도 그냥 나이사도 맞고 체력도 좀 적고 그러니까 나가서 바로 제압을 당한다 해도 확정적으로 그렇지. 얻는 그 셋 중에는 솔직히 미라밖에 없거든? 맞아. 보통은 가져올 게 그 미라란 10코스트 카드가 좀 좋더라고. 몇
한번 넣어서 써봤는데 난 최근에도 좀 써보고 했는데 그쵸. 템포류 덱에서는 정말 좋죠. 근데 라팜이 그 뽑는 카드는 파괴력은 이슬레보다 좋은데 제압당하기가 뭐 나이사를 맞으니까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어그로 자체가 이세라는 한번 살면 얘를 제압해줘야 되는데 라팜 그냥 뭐 정 뭐하면 카드 어차피 뽑았으니까 무시하고 가도 되고 지금 채팅창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라팜보다도 오히려 도적 카드 묘실 도굴꾼이랑 주문 도적 그거 괜찮아 보이더라. 그리고 사제 박물관 관리인 요게 좀 사주차 중에서는 좋지, 제일 좋지. 괜찮은 것 같아 사주차 카드에서. 아 도적 도굴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번 주에 한 3일 정도 게임하면서 10시간 넘게 그 좀 굴려봤거든. 도굴꾼 넣은 그 외국의 스트리머 있잖아. 그 걔 있잖아 걔. 아 독독. 아 독. 독독. 독그. 독독. 예전 주문 도적에서 그림자 밝기 빼고 도굴꾼 두 장 넣고 옛날 식으로 짜놓은 되게 요새 사람들 좀 하잖아. 그걸 좀 굴려봤거든. 괜찮긴 괜찮더라. 도굴꾼이 타우리산 원래 그거 도굴꾼 나오기 전에는 억지로 줄이려고 타우리산을 넣었었거든. 그런 류 덱에서는 가제짠을 쓰려고 하면 근데 도굴꾼이 이제 사코에 확정적으로 동전을 가져오니까 그렇죠. 좀 깔끔해져 그 흐름이 맞아 확실히 그래. 후턴일 때 동전 아끼고 있다가 4턴에 바로 나가서 동전 물어오면 다음 턴에 바로 망가진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나가거든. 그리고 예전 도굴꾼 느낌처럼. 카드 자체도 스탯도 사실 되게 좋잖아요. 4코 스탯 5사면 5에 4에 중매죠. 너무 좋은 카드라서 그냥 던져도 뭐. 요새 50이 또 의미가 있는 수치다 이거 50이 맞아요. 솔직히 4사 정도 해도 괜찮은 카드인데 나왔어도 쓸라면 썼을 거야 아마 4사라 4사 정도도 5사. 괜찮겠죠. 5사라서도 좋아. 주문도적이 좀 부활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 보이긴 보이던데 도굴꾼 때문에 나도 몇 판 해봤는데 가제짠이 안 나와? 껐어? 보면? 앉는 거 아니야 가제짠? 동전 두 개 들고서 계속 쪼물딱 하는데 가제짠이 안 나와. 주문도적 하려고 주문만 냅다 듣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제짠을 예전 주문도적 예전 주문도적 할 때 가제짠 쳐댄데 들고 가잖아. 그죠. 그 어그로 덱으로 판매 안 나는 덱이면은 가제짠의 은폐 이런 거 지금 쓰랄 쓰랄이랑 성기사 말고는 다 들고 가거든 그냥 쳐댄데 일단 나가기만 하면 빠르게 나가기만 하면 일단 은폐만 시키면은 게임 터지는 건 똑같더만. 맞아 근데 피니쉬는 뭘로 해요 보통? 나는 말리고스로 하는데 요새 도적은 어떻게 하는지. 뭐... 아 나는 뭐 하아맨. 냉혈. 하아맨. 하아맨 땜장이도 있고. 냉혈도 있고. 하아에 냉혈 두 개 바르고 뭐 저 얼굴 없는 배우자 쓰고 막 이런 애들도 맞아, 있던데.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그때 그거 썼어. 20댐. 비전 골렘도 있잖아요. 그 비전 골렘 그림자 밝기도 있고. 뭐 피니쉬 할 건 많죠 사실. 많죠. 많아. 무적은 피니쉬 할 게 많아서. 근데 그 많은 피니쉬 중에 말리고스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럼. 이게 그치. 막 진짜 메이드 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말리고스는 제대로 딜을 주려면 타우리사 만약에 안 쓴다고 가정하면. 타우리사 안 쓰고 말리고스 같은 걸 하나 아껴놔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주문을. 그 뭐야 피니쉬 전에 필드 클리어나 이런 걸로 써야 되는 주문을 이제 피니쉬로 써야 되는 거라서 조금 주문이 좀 모자라는 느낌이 들죠. 아끼려면 다 쓰고서 말리고서 나가면 쓸 게 없고. 아 맞다 기억났던 게 그때 우리 메타 하면서 한 사람씩 덱 소개하면서 애니타임이란 얘기가 그냥 뭐 보면서 분석하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도적이랑 사제가 확실히 좀 지금은 분석이 가장 필요한 덱인 것 같아요. 도적이랑 사제 특히 그 박물관 관리인이란 카드가 2코스의 1, 2의 죽음의 메아리 발견이잖아. 네. 이거랑 비교될 수 있는 카드가 전립품 수집가나 옛날에 너프되기 전에 풋내기 기술자였거든. 그러니까 그 풋내기 기술자가 2코스의 드로우 하나 보는데 1, 2였단 말이야. 근데 박물관 수집가는 근데 그거를 1, 2일 때는 전립품 수집가 안 쓰고 다 그걸 썼지 당연히. 그렇죠. 1, 2로 너프되면서 다 들어갔지 그때. 안 썼는데 그 카드가 지금 2코스의 1, 2라서 스탯 똑같은데 물론 자기 덱 압축을 시킨다라는 그런 건 없지만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을 하나 발견한다. 세 장 중에 한 장 고르는 건데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이 좋은 게 상당히 많거든. 맞아요.
진짜 많아요. 어, 그러면 나는 약간 진짜 뭐 아예 그냥 덱 압축시켜야 되는 덱이 아니라 그냥 컨트롤 덱에 넣는다고 하면 그 전리품축보다 훨씬 좋은 카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실바 관리 하늘골렘 있고 그다음에 뭐 유령 들린 거미만 하더라도 괜찮잖아. 그 어그로 상대로는 뭐 죽음의 군주 막 이런 건 이런 것도 종종 뜨고. 그렇지, 죽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 스니드도 있고 뭐 청지기도 있고. 청지기요. 청지기요. 청지기 있잖아. 청지기. 청지기. 이그제큐투스. 청지기는 완전 함정 카드. 함정 카드 같은데. 옛날 어, 청지기 덱 재밌었는데. 손패가 완전 말랐을 때 청지기로 그냥 자락 소스처럼.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근데 그건. 가끔은 괜찮은가. 게임하다 보니까 박물관 갈레인 쓰는 사제들 제법 있더라. 그렇죠. 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진짜. 궁금한 게 불안 나이사 쏘면은 공격력 7 이상 두 개면 죽여? 한 마리만 아니지 선택한 것만 죽이고 그 다음은 없자 없으니까 못 죽여. 랜덤은 두 번이 발동되고 코돈은 두 번 발동하고. 맞아 맞아. 코돈 나 근데 그건 궁금했던 게 퓨진 스탈라가 나왔을 때 47짜리 나와서 잡은 후에 74짜리가 나와서 걔 잡으면 타디우스가 나오잖아. 그쵸. 걷다가 불안 나이사 쓰면 둘 다 잡나? 아니지. 그거는 아니고 타겟이 대상 타겟을 선택하는 거는 한 번밖에 안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것도 유전자 재결합 없었을 때. 네. 불안의 유전자 재결합 없이 쓰잖아. 한 번밖에 안 된다. 어 그래요? 내가 이거를 랜덤업 싸면서 많이 해봤는데 처음엔 버그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한 번이 뭐 예를 들어 센진 방패 대가가 뭐 서리바람 선이 됐어. 어 한 번밖에 안 되네. 똑같이 된 건가? 그래서 봤더니 오. 로그 창에는 뭐 딴 게 됐다가 이게 돼 있어. 아 로그창에는? 어 로그창에는 어. 전혀 보지도 못한 뭐 예를 들어서 사코스의 엄한 게 됐다가 다시 이게 돼 있는데 그냥 이펙트는 센진이 누더기 됐다가 누더기 됐다가 이런 걸로. 아 근데 그거는 블리자드가 잘했네. 괜히 시간 끌 거 있나? 중간에 아. 생략했다. 그것도 그러네. 중간에 생략했다. 그거 어쨌든 두 번 바꾼다는 얘기네요. 두 번 바꾸는데 그래픽 표현이 안 된다는 거. 결국 그냥 마지막 나온 것만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신기하네. 무슨 소린지 알겠다. 그럼 불안이 제일 재밌는 카드 같아 이번에 확장팩에서. 햄파덱 너무 재밌음. 재밌지. 15등급 이상을 못 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오늘 간담회를 그러면 이쯤에서 그냥 시마이를 할까요?